반갑습니다. 광역보석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원 앵두금 승분부숙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포항시 흥해의 한 특정한 해변에 공룡 도라석 수백만 평에 이르며 수천만 마리의 공룡 도라석 머리 중에 한 일부입니다. 이 공룡의 특징은 아주 흥미로우며 세련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 공룡의 모습이 아니라 공룡 도라석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몇 가지 증거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외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공룡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코뿌리에 이렇게 혹 같은 게 하나씩 붙어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어떤 이유인지인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한 특징이고요. 그리고 두 번, 이건 헤드. 그리고 여기에서 요까지의 뭔가 균형을 잡아주는 하나가 있고요. 무늬가. 그리고 요거는 눈 부분입니다. 아주 눈이 특이하게도 이목구비에 정확한 눈동자가 보입니다. 네. 그리고 뒤쪽에 보면 헤드 뒤쪽에 이렇게 항상 요런 것들이 좀 모양으로 달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공룡의 특징 두 번째 중에 하나가 바로 뼈입니다. 이것이 공룡의 얼굴을 닮은 것이 아니라 실제 공룡 도라석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는 뼈죠. 아직 뼈의 일부가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에도 있고 이렇게 수리금으로 나있는 이런 거는 전형적인 뼈예요. 뼈가 남아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뒤쪽에도 보면 실제적으로 여기 이렇게 보면 이게 실제 뼈의 성분의 일부입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조명을 가면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네. 점점. 보이시죠? 자,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힘이 드네요. 자, 이제 이렇게 보면 보이죠? 네, 뼈의 일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칼사이트 또는 방해석으로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뼈가 맞습니다. 이건 현미경상으로 확인했고 지난번에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뼈 성분이 비슷한 걸 반대편 쪽으로 가면 갈수록 또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쭉 보니까 네, 뼈 조직이 확실히 보이죠. 보시는 것처럼 네, 뼈 성분 여기 있는 것도 다 뼈 성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저렇게 군데군데에 뼈 성분이 남아있죠. 네, 그래서 이것은 100% 뼈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실제 뼈가 맞으니까요. 이래도 뼈가 아니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죠. 근데 뼈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뼈의 특징 중에 하나를 또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자외선을 가했을 때 인광이 있죠. 뼈는 실제 이렇게 뼈의 성분 중에 보면 이렇게 반짝반짝해요. 이게 인광이 있어요. 자, 자외선을 가했을 때 이게 뼈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인데 아주 흥미롭죠. 자, 이게 뼈입니다. 뼈 조직.
이게 자외선을 가하면 이런 식으로 바로 확인이 돼요. 이렇게 뼈는 이런 식으로 다 확인이 될 수 있죠. 제가 이렇게 아주 흥미로운 점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여기서 조금 더 또 뼈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뼈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능해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번 더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선 가입니다. 자, 어떤 차이가 나나요? 자, 보이죠? 이게 뼈예요. 여기 뼈. 이게 뼈입니다. 뼈죠? 여기 하얀 것들. 이게 뼈예요. 자, 이해가시죠? 여기 인강이라고 뼈가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자, 됐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뼈를 이루고 있는 조직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뼈 성분이 맞고요. 아직까지도 전체적으로 뼈 성분이 남아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공룡의 특징은,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특징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 공룡의 특징은 이렇게 골탕처럼 딱 되어 있는 부분과 뒷부분에 약간 석유에 정제된 석유 같은 느낌, 이 부분하고 차이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밑부분과 이 부분이 좀 다르죠. 이 부분은 조금 더 정제하는 것 같고 얘는 둔탁한 느낌. 자, 그리고 여기 하얀 이런 것들이 뭘까요? 네, 그게 뭔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기 있는 이걸로 가지고 경도 테스트를 해보면 왠지 다이아몬드인지 아닌지를 확인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들어서 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다이아몬드 경로가 나옵니다.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죠. 자, 결국은 이것이 다이아몬드가 맞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하얀 부분이 다이아몬드다. 자, 하얀 부분이 다이아몬드인데 주변은 어떻게 나오나. 예, 요것도 다이아몬드고,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의 까만 부분은 어떤 부분이 나오나. 자, 까만 부분은 아니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골타름 같이 생긴 이 부분이 결국은 킴벌라이트 조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탄소의 돈소체하고 함께 이 부분도 지금 다이아몬드라는 것은 100% 올라올 거예요. 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이아몬드가 맞다는 결론이 나오죠. 이런 것도 다이아몬드입니다. 이렇게. 그죠? 네, 이 부분도 다이아몬드고요. 자, 여기 이 부분 다이아몬드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자, 이 부분 다이아몬드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크게 확대를 좀 시켜볼까요? 조금 더 확대. 자, 다이아몬드 번데기 구조처럼 나오는 곳을 보게 되죠. 자, 이렇게 입자가 정확하게 다이아몬드 형태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킴벌라이트 조직 구조에서 발견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 킴벌 예전에 우리는 다이아몬드가 생성될 때 어떻게 말을 했죠? 멘탈 속에 있던 것이 모함이 킴벌라이트라고 했는데 그 킴벌라이트 속에서 크리스탈, 다이아몬드, 탄소의 동소체가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서 그것이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나 좀 더 신빙스러운 것은 공룡이 안에 어떤 특정한 형태를 띄어서 다이아몬드가 된다. 이렇게 최근에 좀 더 급선회하면서 오는 학자들 주장이 많아졌죠. 근데 제가 다이아몬드에서
공룡이 다이아몬드 쪄서 바뀐다는 과학적 증거를 누구보다 많이 갖고 있고 영상으로 그것을 최초로 데이터화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논문도 썼고요. 자, 그런데 한 곳에서 공룡의 머리 모양에서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생성되는 과정까지 보여주면서 이것은 캠벌라이트, 이것은 다이아몬드, 이것은 블랙 다이아몬드 이렇게 되는 것을 지금 최초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한 곳에서 모든 강물의 복합 구조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네, 여기부터 여기까지 경계가 있고요. 여기는 캠벌라이트 존인데 곳곳에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운석설에 해당되는 카보나드 다이아몬드 이쪽 라인에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실제 카보나드 다이아몬드가 맞다는 것을 알려주죠. 자, 여기 분명히 이게 나가요. 나가는데 이 부분은 자 여기 지금 현재 금이 있는 이 부분 자 이런데 이거 닦아볼게요. 없죠? 없어요. 파이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파인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실 거죠? 그러면 이게 경도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다이아몬드예요. 요약하면 다이아몬드는 매우 독특한 조직 구조를 갖고 있는 걸 알겠는데 이 공룡의 모습에서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다 이루어져 왔다는 거죠. 즉, 자 왼쪽은 뼈가 칼사이트 조직과 함께 일반 암석으로 바뀌고 있는 것 그리고 중간에는 보석으로 치환이 되고 있는 것 자 그 대표적인 예로 보석이 치환이 되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예로 여기 부분에 이 부분은 다이아몬드일 거예요. 요거는 다이아몬드가 맞아요. 자 봅시다. 확인. 자 맞죠? 그런데 주변에 있는 거는 안 올라갈걸요? 그죠? 조금은 올라가는데 그 이상 잘 안 올라가요. 그러면 C와 SIC 조직 구조가 모여서 결국은 이렇게 보석으로 되는 그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뼈가 칼사이트와 함께 방해석 또는 다른 암석으로 바뀌는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요 경계선을 넘어선 여기는 강력한 열과 압력에 의해서 전체가 캠벌라이트 조직, 다이아몬드가 아예 형성이 되어 있고 또는 카보나드처럼 이렇게 뒤쪽을 가서 카보나드 다이아몬드처럼 블랙 다이아몬드 형태로 이런 식으로 아예 다이아몬드가 이루어져서 존이 블랙 다이아몬드 존이 된 거죠. 결국 블랙 다이아몬드 존은 석유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정제된 여기는 이제 미생물과 박테리아와 다양한 탄소의 동소체들이 모여서 캠벌라이트 모함을 이루고 그것이 이렇게 정제돼서 밑으로 이제 흘러내리면서 어느 정도 가루가 분말 가루가 됐고 그 기름이 정제된 기름이 한쪽으로 모여든 그것이 석유로 이루어지면서 석유와 함께 굳혀지는 것은 천연가스가 빠져나가면서 블랙 다이아몬드 존을 이루고 있다. 자, 그러면 요약하면 여기는 블랙 다이아몬드 존, 여기는 캠벌라이트와 탄소 동료체인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모양을 해가지고 박혀 있으면서 크리스탈 다이아몬드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과 되어 있는 과정, 굵은 것도 많이 나오죠. 이렇게 되는 과정. 그리고 보석으로 치환이 되면서 여기에 있는 부분은 SICC와 또 다른 보석으로 되고 있는 과정. 여기는 옥으로 되어 가고 있는 과정. 그리고 여기는 뼈가 하나의 방에서 칼사이트로 되고 이 암석은 다르게 형성되고 있다는 그 과정. 이제 이해가 가셨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로 마인드스케이핑 현리로 하나의 공룡의 얼굴 모습에서 형성돼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공룡 얼굴 하나에서 많은 것이 지금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창조주께서 공룡을 왜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왜 만들었을까?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공룡의 얼굴 모습의 부위별로 잘라보네. 우리 돼지도 부위별로 해가 맛있고 안 맛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아니 나는 이걸 처음 보는 거죠. 공룡도 부위별로 이렇게 이렇게 블랙 다이아몬드 존, 킴블라이트 존, 다이아몬드 존, 보석 존, 칼사이트 존, 방해석 존, 그 다음에 뼈가 남아있고 그냥 일반적인 암석으로 되고 있고 그럼 이것들은 나중에 땅에 비옥한 옥토에 어떤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한방의학에서 약재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이 파장은 몸에 굉장히 이로운 파장이니까 굉장히 지금 부드러워요. 머드 페프트가 아주 매끌매끌합니다. 진짜 피부 미용에도 좋아요. 그래서 이걸 다양한 용도로 약재나 건강 용도, 암을 치료하거나 신약 개발에 굉장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줍니다. 요약하면 공룡은 땅을 아름답게 풍부하게 일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은 99% 정확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치환을 이루고 있고 돌고 돌면서 순환하면서 치환을 하면서 우리 인체에 살아가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것이 공룡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상 광역보석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원 앵두금 승분부수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 여기는 포항이며 포항은 수백만 평에 이르는 공룡 도라석 무덤이 있으며 수천만 마리의 공룡이 한 곳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석유가 반드시 있으며 석유와 천연가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100% 믿으셔도 됩니다. 자,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여기 자 여러분의 증거를 알려주는데요. 바로 위, 이 위치에 석유와 천연가스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공룡 도라석은 잘 믿진 않겠지만 요거는 바로 조개하수입니다. 요거는 포항시청 자리에서 수톤에 이르는 이러한 조개하석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조개하석의 특징은 사파이어급 경도 9 이상이 될 만큼 경도가 딱딱한 이런 아주 경도가 딱딱한 단순한 진흙이 아닌 이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진 도라석입니다. 여기 시청 자리에서 100m가 넘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바로 대잠동에서 천연가스가 7년 이상 지금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공룡 도라석 100m 범위 안에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파시면 시추를 하면 석유와 천연가스는 대륙붕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대륙붕에서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서 흘러내렸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곳은 바로 저류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갇혀있을 것이고 득기암, 이게 경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득기암이 있으니까 빠져나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석유는 바로 이곳 밑에 대륙붕 밑에 아주 가까운 밑에 존재합니다. 이상 광역보석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은 앵두금 승분부수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 석유, 천연가스, 석유와 천연가스를 이루고 있는 조직구조를 알려주는 모시토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름을) 지어줘야겠다. 이것은 보르카보노스 1세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